전라남도가 도민과 비성객이 편안하고 즐거운 추석 연휴를 보내도록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전남도청 공무원들이 봉급 끝전을 모아 이웃사랑 운동을 펼쳤습니다. 숲속의 전남 10월의 나무로 호두가 뽑혔습니다. 도시민이 가장 가고 싶은 귀여 귀촌 지역으로 전남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남 완도의 싱싱한 전복으로 만든 별미 전복 장조림이 인기입니다. 남도의 흥과 멋이 넘치는 전남 대표 명품 공연, 전남 도립국악단의 토요 공연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땅 전남 도정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도민과 귀성객이 편안하고 즐거운 추석을 보내도록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도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 추석 연휴 동안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각종 증명과 청소, 의료, 가스 등 생활민원을 처리합니다. 또 명절 성수품 물가 단속과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을 마련해 불편이 없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진료 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전염병 예방과 24시간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청 공무원들이 봉급 끝전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지난 26일 전남도청 공무원들이 봉급 끝전을 모아 마련한 500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이 성금은 사회복지시설 등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입니다. 전라남도와 전남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함께하는 봉급 끝전 모아 이웃사랑 운동은 지난 2013년 시작해 1,600여 명의 공직자가 스스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숲속의 전남 10월의 나무로 호두를 뽑았습니다. 호두나무는 가래나무과에 속하는 낙엽이 지는 키 큰 나무로 20여 미터까지 자랍니다. 열매는 지방과 단백질, 탄수화물이 많은 영양식품입니다. 특히 대장암 위험인자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딱딱한 알맹이는 손 운동용으로 만드는데 1억 원이 넘는 귀족 호두도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돈이 되는 소득숲을 가꾸기 위해 장흥, 보성, 담양, 영암 지역에 모두 103헥타르, 36,200그루를 심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민이 가장 가고 싶은 귀여 귀촌 지역으로 전남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귀여귀촌 종합센터에 따르면 전국의 귀여귀촌 희망자들이 가장 가고 싶은 지역으로 전남을 꼽았습니다. 21%로 전남이 가장 많고 이어 경남, 충남, 전북, 제주 순입니다. 또 귀여귀촌 희망자 가운데 40, 50대가 59%, 30대 17%, 60대 14%로 중장년층에 이어 청년층과 실버세대도 귀여귀촌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절기 기온을 북돋우는 보양식으로 전복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완도에서 지역 특산품인 전복으로 장조림을 만들어 인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청정해역 전남 완도 앞바다. 전복 양식장이 즐비합니다. 완도는 한 해 8,537톤의 전복을 생산해 3,40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영양덩어리로 기력 회복에 좋은 식재료입니다. 회로 즐겨 먹지만 최근에는 장조림을 개발해 인기입니다. 간장에 채소와 과일 등 15가지 재료를 넣어 3시간 동안 푹 달인 다음 이틀간 숙성시킵니다. 삶아서 깨끗이 씻은 전복은 먹을 수 없는 이빨 부분을 제거합니다. 삶은 전복에 양념 간장을 넣어 완성합니다. 하루 정도 지나면 양념이 알맞게 스며들어 더욱 맛있습니다. 숙성되는 동안 저장성이 좋아져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전복은 최고의 진미이자 자양강장, 또 허약체질 개선에 좋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복장은 생으로 먹을 때와는 달리 쫄깃한 식감과 풍미가 더해집니다. 반찬이 없어도 짭조름한 장조림 하나면 밥이 술술 넘어갑니다. 귀한 재료로 만든 전복장은 간장 한 방울도 버릴 게 없습니다. 따끈한 밥에 장을 넣고 쓱쓱 비비면 밥 한 그릇은 그냥 비울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전복장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판매됩니다. 중요시에서 3개월 정도는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요. 외국에 멀리 가시거나 야외에 나가서 먹을 수 있도록 사물에서 보관할 수 있는 저희가 기술을 개발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여름철 더위에 지친 기력을 보충하는 데 제격인 전복장이
완도를 대표하는 특산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전남 도정뉴스 이은철입니다. 명절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는 흥겨운 무대가 있습니다. 전남을 대표하는 명품 공연으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전남 도립국악단 토요 공연 함께 보시죠. 국악 실내악과 타악이 어우러진 흥겨운 무대로 공연이 시작됩니다. 창극 심청가 가운데 팔도 봉사들이 만나는 장면이 구수한 가락으로 흥을 돋웁니다. 남도 소리 울림터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열리는 전남 도립국악단 토요 공연. 지난 2006년부터 시작해 매주 남도의 전통 예술을 알리고 있습니다. 판소리와 무용, 국악 관현악, 뮤지컬과 국악 가요 등 장르도 다양합니다. 전남 도립국악단 토요 공연은 국악을 처음 접하는 관객은 물론 외국인과 국악 애호가들까지 폭넓은 관객층을 자랑합니다. 전남 도립국악단 토요 공연은 남도 답사의 필수 코스이자 전남 전통 공연 예술 브랜드 상품으로 연간 2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등 해외 관광객의 여행 코스로 각광받으면서 문화 사절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우리 전통 예술을 통해서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 그리고 도민들에게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벌써 650회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그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그리고 그 수준이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큰 박수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남의 풍류와 멋, 흥이 넘치는 전남 도립국악단 토요 공연. 전통예술의 멋과 깊이를 느낄 수 있는 명품 무대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전남 도정뉴스 정혜지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한가위 장터가 마련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서울 장터에서 전남 우수 농수산물 판촉 활동을 펼쳤습니다. 지난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전남 21개 시군 29개 생산자 단체가 참여해 나주배 등 200여 품목을 최대 40%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 위문 활동을 펼쳤습니다. 전라남도 공직자들은 사회복지생활시설,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된 이웃을 찾아 위로하고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실과소별로 자매결연을 맺은 459곳의 시설, 1만 2천여 명을 찾아 마음의 정을 나눴습니다. 전라남도가 2017 전국 우수 산림보건대전에서 해남 구성지구 안에 간척지 식생보건사업을 출품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도는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소금기 많고 척박한 간척지를 새로운 공법으로 개선해 식생환경 복원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후박나무 등 5만 8,600여 그루가 자라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 우수 산림보건대전은 한국산림보존협회 주관으로 해마다 전국 우수 산림보건지를 뽑아 시상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6일 동부지역본부 회의실에서 2017 하반기 전라남도 지역경제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 협의회는 최근 국내외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경상북도의 전남도민의 숲이 개장된 데 이어 목포 사막도의 경북도민의 숲이 26일 문을 열었습니다. 경북도민의 숲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같은 점을 추구한다는 구동존의를 주제로 10억 원을 들여 1.5헥타르 면적에 만들었습니다. 경북도민의 숲에는 도목인 느티나무 등 4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또 상생의 길, 화합마당 등 조경시설물이 설치됐습니다. 도민의 숲은 갈등을 없애고 상생과 협력을 통해 발전하는 모습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역사의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홀로 사는 어르신이 불편함이 없이 명절을 보내도록 추석 연휴에도 돌봄 사업을 적극 추진합니다. 도는 생활관리사를 통해 오는 10월 9일까지 17,167명을 대상으로 최소 3회 이상 방문, 유선을 통한 안전 확인 등 돌봄과 안전, 고독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난 25일 서울역과 서울광장에서 추석 연휴 전남으로 오세요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재영 도지사 권항대행 등 20여 명이 지역 축제와 여행 코스 등 추석 연휴에 가볼 만한 전남 여행지를 홍보했습니다. 이어서 정보마당입니다. 전라남도가 10월 9일까지 페이스북을 통해 전남 관광지 실시간 인증샷 남기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전남의 관광지에서 실시간 인증샷을 페이스북에 남기면 날마다 20명을 추첨해 커피 교환권을 경품으로 지급합니다. 전남 농업박물관이 한가위 민속체험 행사를 엽니다. 10월 3일 박물관 야외 초가마당에서 송편빚기, 송편찌기, 송편맛보기 등의 행사를 펼칩니다.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완도수목원이 추석 연휴인 10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 동안 무료 개방됩니다. 산림박물관을 제외한 아이열대 온실, 산림교육관 등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마당이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가위처럼 넉넉하고 웃음 가득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땅 전남 도정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